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낮은 쉴드와 지니어 스텔스의 경기 현재 1대1 동점이고요. 이제 마지막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훈 클라시코라는 네. 명경기 새로운 라이벌 구도 또 이런 게 또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네. 주고받는 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중심에는 노페 선수의 그 운영의 한타가 네. 운영의 그 한수가 진짜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운영을 넘어서 거의 어떤 그 집착으로 보였다 이런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길 거야. 이제는 싫어! 이런 집에 못 가게 만들면서 네. 발언을 가져가는 그냥 좋은 또 모습을 거기서부터 사실은 역전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3경기 누가 과연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을지 3경기 픽벤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벤은 일단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네. 네.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재밌는 건 사이온이 고정 벤이라는 거. 자크. 전 경기에 자크가 딱 할 만큼만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자크 벤. 아 자크 벤. 소드 블레이즈 인터뷰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도 자크를 2대1로 구도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할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소드 선수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아리 필승. 그렇죠. 그러고 보니 두 경기 모두 아리를 픽한 팀이 이겼죠? 네. 일단 나진이 그 승리 아리를 가져갑니다. 자 리신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훈서서 제드를 잘 다루면은 아리 상당히 좋거든요. 오 같이 엘리스 같이 가져갔어요. 오 사실 엘리스 네, 같은 경우는 심리전 걸 수도 있는데 오 정글로 힘을 좀 쫙 빼겠다 이러면 네. 일단은 뭐 엘리스 정글 없다. B 플레이는 자르반 쪽이 일단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나미와 케이틀린을 빼서 오는 것도 네 나쁘지 않죠. 네 나미와 케이틀린 가져옵니다. 이게 저 앨리스가 탑 앨리스도 있지만 서포트 앨리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 뭐 로드 선수가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기로 딜한 챔피언보다 평타 위주 딜링한 챔피언 좋아하네요. 재밌는 건 초반에는 케이틀린을 스킬샷 위주로 또 그렇죠. 한타 때 플레이를 하다가 후반에는 또 사거리를 10분 활용한 멋진 플레이 보여줬었죠. 뱅 싸움 미드 정도를 골라주는 게 원딜을 바로 미드를 숨깁니다. 그러면 탑 앨리스일 가능성이 그렇죠. 아, 예. 여기서 미드를 안 고르고 원딜 고른 게 맞죠? 탑 앨리스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최근엔 탑 앨리스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아직 강합니다. 정글이 조금 더 좋아서 정글로 고르는 것 뿐이에요. 자르반 자르반 정글 아무무 이것저것 고민 중이죠. 일단 탑이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파이트나 니달리 같은데 약간 약점이 명확한 챔피언을 고르기 좀 부담스럽고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냥 무난한 거 할 거면 뭐 할 거야 레넥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레넥톤이 코그모에한테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분비물 네. 때문에 아 지금 앨리스가 나와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탑 앨리스 미드가 지금 있죠? 오, 계속 고민합니다.
이게 레넥톤이 원딜 잡는데 약간 조건이 좀 필요한 챔피언이라 코그모나 베인은 거의 못 죽이거든요. 자르반과 레넥톤을 픽을 해줍니다. 탑 레넥톤 훈선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딱 봐도 지금 제드가 상당히 괜찮은데 카서스 이 경기 애니를 선보였던 훈선수. 네, 이렇게 되면 역인시 조합이 되겠죠? 먼저 인시 걸만 스킬은 뭐 고치에 이은 고통의 벽 정도밖에는. 다행히 상대 조합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챔프들로 분명 구성돼 있다 보니까 역인시로도 한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남이 케이트니 아리 전부 다 지는 공이 약하긴 하죠. 자, 카서스 골랐습니다. 액토신의 리신이 또 어깨가 무겁네요. 항상 해결사 역할을 해왔는데 네. 네. 12강에서도 사실 마지막 3경기를 갔을 때 이거 가능성 있어 보여. 탑 리신도. 근데 탑 리신이 레넥톤한테는 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좋은 픽은 아닌데 그냥 트레이스니까. 그렇죠. 트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다시 뭐 리신 바꿔주고 있는데 일단 뭐 액토신의 리신이 그래도 네. 앨리스보다 본인도 자신이 있어 하고 그리고 트레이스 선수도 앨리스 많이 했죠. 그렇죠. 잘합니다. 뭐 늘 뭐 다 잘하겠죠. 네. 사이언도 잘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사인을 잘한다고 다 잘하진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반대라서 그런 거 잘하는 분은 약간 스탠다드하고 약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자, 어쨌든 마지막 3경기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르반과 리신의 정글 싸움, 그리고 미드에서는 카서스 아리, 탑에서 레넥톤과 앨리스, 그리고 바텀은 나미 케이틀린 조합과 코그모 소나 조합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4강 갑니다. 가서 소드를 만납니다. 자, 먼저 레넥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세이브 선수 레넥톤 최근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네. 레넥톤에 플레이를 했을 때 방관을 넣었고요. 이게 히드라를 가는 빌드거든요. 아, 티아멘즈 가는 빌드거든요. 21구 리사이클 자체를 기존과 다르게 한 타임을 더 구겨넣는 네. 스킬 하나 더 넣는 정도 개념이죠. 자, 그 트레이스의 타벨리스입니다. 고정 주문력 넣네요. 고정 주문력의 마관 마관을 전부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중령을 넣은 게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겠네요. 21구입니다. 역시 AD의 2포 준 모습. 공성 넣고 좀 평타 견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궁 선수 다시 한번 아리 마관의 고정 주문력 성장 주문력까지 특성 21연구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점화 카스네요. 네, 훈선수 점화예요. 네, 탈진이 아닙니다. 마관 만화 회복. 만화 회복. 만화 회복. 오. 방어력을 뺐어요 그냥. 네. 체력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스니플 킬. 특성은 역시나 훈갓. 21 연구. 이거 뭐 처음부터 라인 밀면서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되겠고. 자, 이 경기 때 좋은 운영 보여줬던 노페서 선수의 자르반 거의 본인 손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방관의 물리피해 19, 11 굉장히 무난한 세팅이네요. 자, 이 도신 선수의 리신입니다. 아마추어 때 정점 리신 지금은 프로 중에서도 탑클래스 속하는 리신이죠. 방관과 고정 데미지 섞어졌고요. 마법 저항력이 다소 낮습니다. 네. 14, 16 14, 16 제파 선수의 케이틀린 뭐 베인으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기였고 너무 베인 논 챔피언이 많았죠. 21구 이번 경기 본인이 제일 자신있어하는 케이트린 잡았습니다. 로드 선수가 코그모 코그모 볼까요? 역시 4% 같은 룬이죠? 네. 그리고 마다 회복도 있는 21구입니다.
양팀의 룸과 특성 세팅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를 가져가는 쪽이 4강에서 오늘 승리했던 나진 소드와 맞붙게 됩니다. 네.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1, 2경기 워낙 치열한 경기,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네. 3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겠네요. 지니어 스텔스와 나진 실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8강 1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네?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지니어 스텔스와 나진 실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정말 많은 경기, 긴 경기 진행됨에도 현장 찾아오신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금하죠? 네. 집에 가던 도중에 네. 경기가 끝나면 못 보는 거니까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경기 중간중간에 이런 이런 거 같아서 나 딴 거 했는데 분위기가 왜 이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업체가 뛰쳐나가면서 늦은 시간까지도 현장에 남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는 상황. 네. 탑미드 바텀 다 무난한 라인전이 예상이 돼서 이건 네, 딱 봐도 정글 그렇죠. 싸움이죠. 엘리스가 도란링. 재밌는 거는 근데 그 정글러들이 도란 스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네톤은 영향 시작이에요. 또 네, 전 앨리스에게 레네톤이 이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네톤이 앨리스 상대로요 어느 정도는 좀 우위를 점하고자 네. 혹은 동등하게 가보고자 라인 스왑 마체테는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맞싸움과 좀 초반에 많은 부분을 걸어야 된다면 당연히 도란 쪽으로 갔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는 양 정글러 모두 신중한 플레이를 좀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이 모두 라인 스왑입니다. 로프 선수는 준비 없고요. 일단 뭐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노페 선수가 챔스 그 경기 때 페이스북에 제가 NLB 그만원라고 했는데 NLB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기왕 온 거지 이겼으면 좋겠네요. 뭐 과거 또 동료 네. 이제 친한 또 친구 그렇다고 뭐 편파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케이틀린 나미가 주주권에서 약간 우위를 가져가고요. 정글 싸움이 얼마나 하겠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죠. 네. 지금 이 구도는 연일길의 싸움에서는 케이틀린이 먼저 이득을 찍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꽤 큰 이득이에요. 지금 분위기 구도 자체가 CS가 지금 고구마 3개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득이지만 저 당연한 이득을 취하기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일의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해줄 수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정글러 콜도 되고 KT는 교과서적인 이득이죠. 첫 기반까지 이득을 많이 봐라. 네, 리신이 잠깐 아래쪽 보면서 자 이거 탑 가면 삼거리 쪽에 와드가 있고 이쪽에 나미가 없거든요. 지금 와딩 하러 오거든요. 지금 와요. 네, 봤어요. 만났죠? 아, 이건 안 당하겠네요. 갱킹. 네, 이렇게 한번 뒤로 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니 소나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킹크면 너무 아파요. 네, 이런 것만으로도 어쨌든 코고모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르바니 보스에서 땅굴 파다가 그냥 빠뜨려지고 골렌 가서 자르바니치를 진행할 스텔스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CS에서 아직도 차이 많이 나죠. 8개.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다시 라인이 리셋된 상황. 네. 미드 쪽은 카서스가 조금 더 네, 미드 쪽은 뭐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아, 이러고 다시 손해를 봅니다. 이러면 또 앞으로 나오기 힘들죠. 네, 손해를 다시 봐요. 미시 집 가서 마드레드. 미드에서의 카서스 이득은 그걸로 봐야죠. 결국에는 마나리즌 룬의 효용성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 초반에 적극적으로 황폐화 통해서 라인 팍팍 밀면서 RCS 조금이라도 못 먹게 하는 움직임. 그렇죠. 정글러 갭이 없다면 그게 이렇게 흥할 수 있다라는 거를 훈 선수가 보여주는 거겠죠. 아, 고통받고 있어요 탑. 자, 대리신 바텀입니다. 빠르게 정리해주려는 것 같죠? 이거 리신 탑 한 번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탑이 지금 알게 모르게 손해가 좀 심하죠? 바람하게 풀 수 있고요. 정손 4레벨. 정말 온다 한들 싸움 같이 할 수 없고요. 3렙 대 4렙 레벨 차이도 심하고요. CS 차이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를 저 타의 차이 때문에 진다면은 진의 입장에서는 그 로드 선수 챔피언 폭 문제가 불거질 것 같네요. 자, 이거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잘 들어갔어요? 미리 올라왔어요! 잡아! 잘해봐도 위험해요. 정확하고 있어요! 잘해봐 전면, 네, 빠졌지만 안 따라가네요. 액투신 그거 예측하고 그냥 전면을 위로 먼저 그냥 와드를 설치해버렸죠? 예술이었죠. 기창을 피하면서 아리까지 노리는. 이러면 탑 풀릴 여지가 생기죠? 아직까진 고통스럽습니다만. 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카서스 6이거든요? 야, 맞네요. 잘 같이 밀어주고. 네, 카서스 만화 애면 같이 밀어주고요. 같이 밀고 카서스 집 가고 6 찍었고 진흥국 지원 갈 수 있고 리신이 그러니까는 쓱 빠지는 척하다 탑 들르고. 자, 다시 볼까요? 네, 여기서 뭐 리신은 문거 자체가 음파를 맞추고 떴고 네. 벽이도 태어났어요. 벽이 달려들자마자 여기서 와드를 미리 꼽습니다. 그냥 와, 네. 예술이었죠?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냐. 이걸 점화로 마무리. 승주 멋진 장면. 자, 보세요. 이건 뭐 정말? 어? 맞죠? 어? 영약! 영약! 생각한 건데 영약이거든요. 진약. 이야! 이야! 아니 이거 살았다. 오! 자, 진홍공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약을 못 먹었어요. 영약을 안 못 먹었다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진홍공 맞으면 죽는 거다 뭐 이 생각을 안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아쉬워지는 건 먹었으면 앨리스를 잡았습니다. 먹고 때렸으면 진짜 그렇죠. 잡았죠. 먹을 거리라고 약간 후회가 되는 네 사소하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사소하지 않은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좀 크죠 이거는. 진홍공을 뺐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아 저러면요 다음 영양 먹을 타이밍이 안 옵니다. 애매하죠. 네 영양 못 먹어요 저거. 주우만 먹어봤자 키도 안 나고 네, 드래곤한테 때 먹는 정도밖에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데 네 거기다 레넥톤 템트리가 엄청 꼬였어요. 영약 골드, 핑화 골드, 나머지 템이 뭡니까 근데 도란 방패의 마법 무효야 망토거든요. 그렇죠. 탑 CS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그거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 정도면 어떻게든 글로벌 골드로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리신 탑 갑니다. 자르 맞는 블루 주고 탑 준비. 이거 대놓고 싸우면은 진에어 쪽이 아래쪽 볼까요? 힘들어 끝납니다. 보이는데요. 어? 봤어요. 봤네요. 싸울 생각 없죠? 네. 네. 어쨌든 코그마 초반 약한 거 뻔히 아니까 싸울 생각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심. 네. 앨리스는 망한 신발까지 나왔고 초라한 등에다가 와드 충분하기 때문에 레네톤 저 영약을 바탕으로 뭔가 좀 라인즈를 무난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득 볼 여지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리신은 피와도 하나 더 샀어요. 야, 소이블루 여신의 눈물이기 때문에 케이틀린 먼저 집 가서 BF 그리고 본인도 핑화 사오면서 최대한 라인전에서 이득 굳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라인 밀고 집 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냅두고 가죠 그냥. 저거 애매하게 밀면 손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코그모는 신발을 선택을 했네요. 도란과 야 여기 어 아직 아 못 먹었어. 아유 아깝죠. 그래도 핑화를 설치해주면서 네 한 번 다시 올라가야 되지. 네 잘 말리신 서로 체크가 됐고요.
이거 카스 점화라서 아리가 쉽게 못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스킬 한번 쓰고 효율치 쓰고 이런 게 안 되고 바로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아리 그리고 지금 템이 너무 약하죠. 네. 도란님. 자, 이 CS 사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요. 네, 유지하면 이거 그냥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 나온 겁니다. 서로. 약간 디나 해주면서 돌아왔는데 본 거 같죠? 아까 레네손이 박아놓은 핑화 리신의 드래곤 트라이도 체크를 할 겸 박아놓은 거죠. 하지만 그만큼 그 골드 레네톤이 고통받는다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자, 아리가 네. 내려온 거 봤어요. 그리고 레네톤 CS를 봐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 보고 뒤로 빠집니다. 뭐 이게 안 보일 시야였죠? 네. 보기 전에 미리 빠지는 게 됐죠. 자, 이러는 동안에 아리도 어쨌든 CS 손실이 있고 네. 아리 봤죠? 이제 올라오는 거 다시 맞아. 아, 리신 만났어요? 리신 만났어요? 리신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리신 만난 게 리신이 아리 보고 방어 타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야, 와딩 정도죠. 완전히 휘적거리는 것입니다. 와, 와딩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오메가 먹고 들어갔습니다만 이거 헤일 소나 크레센도를 썼었네요. 네, 쓰고 먼저 아마... 쓰고 맞았어요! 전멸 전멸 코그마 살았습니다. 이쪽에 싸움 났는데 여기 리신 자르만! 자르만 먼저 죽고 리신이 산 것 같죠? 심지어 카저스도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지금? 둘 다 살았습니다. 쌍버프 카저스! 진짜 혼생 경기 대박인데 이거는. 확실히 정글 싸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드와 액토신 선수가 네,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정글 비유하자면 액토신 선수는 싸움꾼이고 도페 선수는 체스를 두는 사람이라 대놓고 싸우면 그 액토신 선수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초반에 미신이죠. 실랩 다시 볼까요? 네. 이 장면만 이쪽을 보느라 제대로 못 봐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아 매우 많았어요. 저마다 먼저 맞았지만 아 여기 솔룡질주가 두 번이 빠졌네요. 네. 그래도 딜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들어 맞지만 여기서 미신이 공을 어떻게 잘 썼나요? 그냥 순간딜로 네. 잡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꼈죠? 네. 자, 그 사이 미드에서는 훈 선수가 아리 압박을 들어갑니다. 이게 카운터픽이거든요? 프로긴가 미드킹인데 네, 미드킹이 솔킬 일단 그 카운터 조합이죠? 영향 먹었네요. 먹었지만 이게. 네, 먹었지만 이기고 있지 않아요. 이게 결과적입니다만 프로스트 때 레알티 픽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네. 앨리스 상대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앨리스가 네.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이쪽 라인은 그리고 한타할 수도 레네톤보다 앨리스가 조금 더 할 게 많습니다. 자, 이거 빨리 밀어서 실수 손실 발생시키고요. 이거 밀겠는데요? 자, 지금 대포 미니언 타이밍이죠? 이거 밀 수 있어요. 네. 1.3번 밉니다 이거. 야, 토진 선수가 예, 그래서 발길 돌렸죠. 밀렸구나. 아, 드래곤 가네요. 드래곤 쪽으로 이동합니다. 좋아요. 앨리스 뒷가는 타이밍. 완벽한 보면, 드래곤 타이밍이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득이죠.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드래곤. 그동안 카오스는 프리 감이 죽네요 그냥. 그리고 리신이 상대방 정글. 이거는 나쁠 게 없죠. 진영 입장에서 어차피 라인전 계속 와, 해봤자. 정글 와드. 네. 지금 블루 타이밍 기다리나요? 그런 거 같죠. 이 계속 코고모랑 KT 라인전 해봤자 코고모가 이득밖에 없으니까 라인전 끝낼 겸 교환한 거죠. 블루 앨리스 줄 것 같죠? 자, 이거 왼쪽 시야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확인하고 시야 와드를 꼽아놓고 확인되자마자 붙기 꼼꼼한 판단이었어요. 탑이 밀립니다. 2차까지 쭉 갑니다. 자, 오는 길목에는 지금 아리가 오는 길 노트에는 아까 리신이 와드 잘 박아놨거든요. 저게 근데 잘못 싸우면은 진홍국 지원이 얼마나 자, 그래서 레인톤 알고 있어. 모르는 척 진홍국 있죠? 아는 척 모르는 척? 음파? 바로 야! 액션! 대박이에요! 반응 속도 와! 이거는 이 낚은 거예요! 반응 속도가 아니라 낚은 거예요! 낚은 거예요! 한 방! 저 한 방 나 액션! 나서! 전사! 어? 전사! 하지만 그 사이 미드 비웠죠. 매우 그!
낚이는 척하면서 방으로 낚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와 이거 와 진짜 이런 발상 자체가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리 집 갔다 오는 사이에 미드 쪽 압박 들어가고요. 카우스 CS 엄청 올라간다 지금. 40개를 벌렸습니다. 2킬이고요 이미 카우스. 레이스 뺏어 먹었고요 지금. 타 압박합니다.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와 이 반피 뺐죠? 리신의 창조적인 플레이는 어디가 끝인가. 진짜 무섭네요. 와, 그 엑셀 선수가 아마추어 때 한 명언 중에 이게 있거든요. 리신의 풀템은 모빌과 도란검 하나다. 네, 그거만 있어도 할 거 다 이거 하는데. 매우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와 짧게 썼죠 이것도. 각도 보이고요. 와 이거 진짜 난 홍 선수가 잘 피했으니까. 이것도 피했어요 Q도. 아리의 Q까지 피했어요. 한방 모자랐어요. 네. 자 4킬 넬킬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은 진어 쪽입니다. 리신이 확실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드 리신도 들렀고요. 압박 들어가죠. 기대볼만 합니다. 카우스 화력이 꽤 세거든요. 일단 더 티파밍 쪽으로 옆에 봇 안 나가죠. 그리고 자르만이 지금 탱킹이 안 됩니다. 펜도 지금 헬레스를 먼저 가서 지금 다 헤매요. 자르반이 지금은 펜도 딜도 다 헤매요. 기동성도 그렇죠. 리신 내려와요. 리신은 풀템이에요. 그렇죠. 도란검은 없네요. 메타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네. 시즌2여서 시즌3 풀템은 기동력 시야석 마드레드 시야석 그렇죠. 저거만 있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포점이 불교한 위쪽으로 빠졌고요. 자르반 입장에서도 이게 크레센도가 무섭거든요. 자 이거 너무 카서스가 무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난한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추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C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우리 거 내 고 뭐 카우스를 반경으로 한 동그란 원에 있는 몹들이 다 없습니다 지금. 정규 몹이도 모두 다 없어요. 자 이거 땡겨서 크레센도 잡아놨어요. 자르만 늦게 옵니다 이거. 자르만 늦어요. 야 이거 진홍고 어차피 죽었구요. 형 먹어줘 이거는. 안 죽죠 리신은. 리신 안 죽어요. 백도시 고릴라 쫓습니다. 아 이거 도망가지만 이거 자르만도 오네. 네 의미없는 대격변이었죠. 포기하는 수준. 어 지금 진짜 무서운데요? 와 고릴라 침착하게. 와 진짜 무서운데요 방금 장면은. 이게 왜 이런 결과 나오냐. 아리가 오히려 미드에서 밀렸어요. 아리 체력 보세요. 홀로 찔주도 썼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훈 선수가 CS와 킬을 바탕으로 아리를 압박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아리가 같이 로밍하고 이런 게 안 돼요. 먼저 밀었어요 먼저 타워를. 훈! 단순히 바텀도 3대3이었지만 진홍고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카운터픽인데요. 알 수 없는 힘이 그냥 솟아납니다 훈 선수.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자면 카우스가 지는 카운터예요. 꽤 힘들게 물론 뭐 중간중간 또 액토신에 네 지원이 있었죠 그 와중에는. 근데 그것도 같이 만든 거였거든요 그림이. 그렇죠 네. 2대2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역카운터를 극복해내는 힘. 자, 2렙 차이입니다. 미드 2렙 차이 어마어마하죠. CS 50개 차이. 그리고 더군다나 아리는 문화 라인전의 대명사이고 항상 이기는 라인이 많다. 그 얘기는 즉 망하면 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카스 집 가면 템 꽤 좋은 거 나오겠는데요? 큰 지팡이도 나올 법한. 와 대천사! 저게 거의 2000원 네, 거의 1900, 2000골드를 한꺼번에 그냥 일시불로 야 멋있는데 일시불로 그냥 긁어버리는 게. 예. 자 일단 부탑을 드디어 바텀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는 나진입니다. 부탑에서 계속해서 좀 1, 2, 3경기 모두 뭐 2경기는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부탑을 먼저 항상 밀리는 쪽은 나진 실드예요. 중성세 성장은 진짜 어디까지지 무섭네요. 어느 한 기점은 신을 계속 올라가요. 네 이 선수 이쪽에 박명수 씨예요. 네. 아 비교가 한 제4의 전성기. 네. 지금은 한 제3의 전성기 정도? 네네. 팀을 두 번 옮겼으니까요. 이거 신이 계속 올라가네요. 레톤이 못 이깁니다 이거 싸움 자체를. 안 되죠. 네 싸움 걸죠 그냥 리스가. 계속 맞아야 돼요. 자르만 올라가는 거 체크됐고요.
하지만 한타에서도 암살 능력도 엘리사 좀 높게 하다 보죠. 판단 좋아요. 봤네요. 자료 많이 빠진 거 보고 엘리스 죽지만 않으면 엘리스 죽고 타워까지 밀면은 뭐 낮은 실드 입장에서도 자 4인갱이에요 탑 괜찮습니다. 다 4인입니다 무조건 잡고 탑 밀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케이틀린 골기 때문에 빼죠 이건. 빼요 빼요 그냥 빼버립니다. 2차까지 둘 다 만족할 만한 카사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니신도 그냥 올라가요. 아 CS가 지금 19번인데 270개에요? 분당이 10개 넘죠? 네, 아 되게 끔찍하네요 CS가. 일단 뒤로 빠지는 낮은 실드. 망화신발까지 나왔었네요. 와 2700원을 그냥. 이게 카서스 딜 버티마 챔피언이 레네톤 말고는 어? 어? 차놓고 야 그거 타고 가는 센스. 우와 신. 아니 이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위험하면 그때 방어 타겠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제 방금 뭘 본 거죠? 탐색인데요. 네 타고 갑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네어의 탑승 능력이죠. 마치 내가 지금 강을, 아니 강을 건너 되는데 자 이거 보죠. 녹아요 녹아요 이거 아픕니다. 버텨요. 딜. 아니 좀 어이가 없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강을 건너는데 배가 없으니까 네가. 네. 네가 앉아 누워 있어. 난 너 갈게. 난 내가 너 타고 갈게. 모두 타듯이 사람을 네. 그냥 어디든 모셔다 드리네 지네어에. 아니 천하 하나. 아 여기 나오네요. 그 불로 넘었네. 와 진짜 할 말 없네 이거는. 아니 저걸 시키면 누구나 하는데 발상한다는 게. 저 아니 저기서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아니 저 시키면 팬 캐스터부터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할 수 있지만 저기 순간적으로 네. 저걸 생각하고 저 실을 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못 참고 뛰어나가면 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에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이 리신에 대한 이해도가 아 진짜 정말 높다고 생각 높다고 말하죠. 아니 리신의 이해도가 언제 쪽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창조의 플랜이 안 나올구나 할 법하거든요. 엑토신 리신은 이 시즌 지금 딱 한 9월 8월 그쯤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네. 1년 정도는 지금 리신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발전을 계속 합니다. 어딘가 약간 인생 선수와는 약간 다르네요 느낌이. 그렇죠. 뭐 큰 이득은 뭐 사실 이득 본 건 없죠 그걸 해서. 하지만 네. 근데 불로 넣었어요 어쨌든. 네 살아 돌아가는데 네. 네 그러면서 방어를 아끼는 네 멋있었어요. 개인 방송이 100%였죠. 이건 대박이죠. 갑니다. 만났어요? 자르반이 아플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전멸이 없기 네, 때문에 이거는 네. 자 이케시아진 마무리 좋았습니다. 거의 안 되네요. 시야가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호금으로 먼저 잘라내는데 성공했어요. 추가 이득 가져갈 게 없고 이게 이 경기가 좀 비슷하거든요. 카스 대천사의 포옹 완성됐습니다. 이게 이 경기에서도 한타 뭐 승패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랬는데 추가 이득에서 진영 가져가면서 이득을 구역했단 말이죠. 그거 뒤집은 게 높였습니다만. 자 소강 상태. 카스템 또 뭐 하나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지팡이 그냥 딱 나오지 않을까. 네 미니언 되게 열심히 먹고 있죠. 소황내기가 없어요. 네 맞춰놓고 자기에서 카서스 코그모가 진짜 좋거든요. 이 둘의 시너지가 이게 들어온 챔피언들에게 거는 슬로우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카서스 16입니다. 집 가서 지팡이 나오고 나왔어요. 영화까지 먹었어요. 그냥 바로 먹었어요. 이거 와. 그냥 정면 걸어가서 두 팔 들면 미드 열어줘야 되거든요. AP 400이에요 상대정의 아리의 레벨이 14. 이거 진짜 맞아보면은 입 떡 벌어집니다. 특히 남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망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자 미드 갑니다. 한타 하겠다는 의지. 이거 진짜 먹으면서. 야 농담이 아니라 선 진홍곡 해도 돼요. 와 이거 모세기적이지. 계속. 아 랩이 높으니까는 막 고통이 덥죠 그냥. 벌써 그냥 거대하고요. 네. 앞으로 못 나오죠. 병수 좋아요. 에? 저 드레노톤 체류? 이게 포킹 카운스네요. 라인 좋습니다. 라인 좋아요. 너무 아픕니다 맞는게.
나 이거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변수 만들 수 있는 챔프가 사실 낮은 실드는 그런 구성이 아니거든요. 무난한 라인전들을 가지고 이득 보는 구성이지. 그나마 변수라면 매혹 정도가 되는데 매혹각 안 줍니다. 저게 그나마 방금 적합한 피치가 매혹각이었는데 평 많았어요. 평 많았어요. 이거 아, 이거 대천사 포옹도 있고요. 포옹을 버텨주고 진홍복 그랬어도 대박. 1킬 그랬어도 대박이에요. 이거는 꽝. 와 나비 열리죠 열리죠. 버텼습니다. 어? 야 그러셨어요? 진짜 무섭네요 선수. 남은 체력 상황 때문에 집에 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라인전 실드예요. 기왕 잡으려고 와다 봤죠. 뭐 진짜 무섭네요. 시야석이기 때문에 뭐 와다 아깝지 않죠.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잘 막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네. 자, 하지만 어쨌든 소개가 발생했다는 거. 바텀 쪽 아리.